토마토 모종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준비된 용기를 이렇게 하단을 가위로다가 네 군데 정도 해놓고요. 이게 안전합니다. 칼로 하시다가는 손 다치고 그래요. 그래서 테이크아웃 참. 그 다음에 토마토 모종을 가져왔는데, 자, 이 모종 보시면, 요거는 그 농장에 심었던 토마토에서 겨순을 따가지고 그냥 꼽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꼽아놓은 그 겨순이 또 이렇게 컸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마토는 그냥 뭐 심어놓고 그냥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주된 줄기가 있으면 옆에서 겨순이 꼭 나와요. 올라가면서. 그래서 요 겨순을 제거를 해줘야지만 많이 달리고 크고 제대로 땁니다. 그대로 두면 뭐 나중엔 그냥 자잘해지고 잘 달리지도 않아요. 그래서 최소 두 개 쌍간으로 해서 올리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겨순을 다 따내면서 한 가지로 재배를 하시든가 그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겨순을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아 놓으면 비료기 없는 흙뿐만이 아니고 그냥 밭에다 삽목을 하셔도 뭐 열흘이면 그냥 뿌리가 내립니다. 이것도 뭐 백발백중 내리니까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토마토 생산 농가에서도 모종이 귀할 때는 씨앗파종에서 뭐 실패하고 모종이 귀할 때는 이렇게 그 겨순을 따가지고도 하니까요. 그래서 의외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거예요. 호박 올렸더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호박 그 삽목하는 거를. 네, 그래서 토마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올려봅니다. 네, 아주 간단합니다. 겨순을 따셨으면 입자루의 하단 부분이라고 그랬어요. 이건 뭐 칼도 필요 없어요. 그냥 가위로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흙에 뭐 밭흙도 좋고 비료기 없는 흙도 좋고 비료기가 좀 있어도 이거는 잘 됩니다. 그 다음에 하엽도 딸 필요도 없이 그냥 꺾어서 물 한번 주고 어디 한켠에 두시면 그냥 발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꼭 음지가 아니어도 이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 보십시오 하는 거. 이렇게 간단하게 시연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겨순을 가지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결론 아예 보여드려야죠. 이거 삽목했던 거 가져왔으니까.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냥 꼬부만 놨는데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. 이것도 겨순 한 거니까요. 그래서 토마토는 삽목 모종이 최고다. 그래서 그냥 심으면 되는 겁니다. 봄밭에.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.